사실, 동무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교재지요. 동몽이니까요. 동무훈에 이르기를 당관지법이. 어리다고 나중에 관직에 나갈 아이한테 관직에 대한 얘기를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글이에요. 당관지법은, 관직에 나가는 법은, 이 당자는 당할 당, 맡을 당, 뭔뭐를 당하여서 그렇게 해석되니까, 관직에 나가는 법은, 아니면 관료가 되는 법은, 이렇게 되겠죠? 유유삼사하니, 오직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되니, 첫째는 청렴한 거, 둘째는 조심하는 거, 삼가신자요, 넷째는 부지런할 것, 셋째는 부지런한 것. 왈, 청, 왈, 신, 왈, 근. 이 청자는 재물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청일 거고요. 두 번째 신은 말에 대한 것이 주로 신일 거고요. 세 번째 근은 행동으로 되는 거죠. 그럼 다 들어가죠? 지차 삼자면 이세 가지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즉 지소이 지신이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지신, 그렇죠? 지신할 바를 알게 될 것이다. 당관자는 필, 이, 폭로 위계하야 사유 불가하던 당상 처지면 필무 부중이오니와. 당관자, 관직을 맡은 자. 지금 말하면 이제 담당관, 그렇죠? 담당관은 반드시 폭로하는 것으로서 경계를 삼아라. 폭로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정황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화만 버럭버럭 내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라. 그 얘기죠. 사유 불가하든 그 일이 가하지 않거든, 가당하지 않거든, 당상 처지면, 마땅히 자세히 살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필무부중이오냐. 반드시 중자는 맞을 중자입니다. 도에 맞는 거, 합당한 거, 합당치 않음이 없거니와. 약선 폭로면, 만약에 폭로, 갑자기 화내는 것을 앞세운다면, 지는 자해라. 다만 지자죠. 다만 자기 자신의 마음만 상처를 줘요. 자기 마음만 아파요. 그렇지 기능해인이리오 어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겠는가. 한번 화내보세요. 화내서 갑자기 화가 지나쳐서 그 자리에서 진짜 이게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죽었다. 그러면 모르지요. 공상으로 처리해줄지는 몰라도 죽은 건 자기가 그렇지요. 뭐 아무한테 뭐할수 없는 거죠. 동몽훈의 말당관지법이 유유삼사님 왈청 왈신 왈근이니 지차삼자면 즉지소이 지신이니라. 당관자는 필, 이, 폭로, 위계하여 사유, 불가하든 당상, 처지면, 필, 무, 부중, 이연이와, 약선, 폭로면, 지능, 자해라, 기능해인이라.